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텅깅의 재능입니다. 오늘은 텅깅을 어떻게 해야 되지? 그게 아니라요. 조금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이 강의 주제가요. 텅깅의 재능.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해보면서 정말 아주 흥미로운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. 그 중에 가장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텅깅이거든요. 레슨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서 어떤 분은 처음 이제 악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, 투 해보세요 라고 하면 너무나 처음부터 텅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텅깅에 대해서는 어떤 좀 재능이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죠.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텅깅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. 텅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. 텅깅이 잘 안 돼요. 너무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너무 소리가 잘 안 되고 본인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텅깅을 하게 됩니다. 재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신기해요. 근데 이 텅깅이라는 것은요,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텅깅에 대한 재능이 있으시든지 간에 없으시든지 간에 이 텅깅 연습은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하는 여정 속에서 꼭 빼지 않아야 될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만약에 텅깅을 굉장히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. 그분이 텅깅 연습을 꾸준히 열심히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 텅깅을 처음에 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텅깅을 잘할 확률이 높겠죠.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텅깅에 대한 어떤 재능이 없이 어렵게 시작하신 분이 나중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좀 잘했던 사람이 좀 연습을 덜해. 그럼 이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텅깅이라는 거가 나중에 내 연주 실력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텅깅에 대한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본 연습 중에 텅깅 연습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텅깅이라는 것은요, 투투투투투 이렇게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, 꾸밈을 할 거야, 내가 그 곡에다가 조금 더 멋진 표현을 할 거야, 조금 더 효과를 더 줄 거야. 그럴 경우에 텅깅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내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텅깅은 그냥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겁니다. 더 프로페셔널 연주가 되려고 그러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다양한 색깔의 텅깅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텅깅 연습을 항상 하죠. 지금도. 근데 내가 지금 텅깅 좀 할 줄 아니까 그게 아니고요. 텅깅은 진화됩니다. 더 멋있고 더 자연스럽고 정말 이거 텅깅한 거 맞아? 할 정도로 정말 잘하는 텅깅이 될 때까지 연습이 되어야지 내가 더 프로페셔널 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요. 색소폰뿐만이 아니고요.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대화 속에서도 텅깅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색소폰을 배우겠다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 말이 좀 어눌하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막 이렇게 혀가 조금 굳은 것 같은 말투였어요.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분한테 텅깅 연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해가지고 텅깅 연습을 한번 좀 시켜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텅깅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. 그랬더니 그분이 점점 처음에 왔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발음도 좋아지고 말씀도 정말 또박또박 잘하시는 거예요. 혀가 풀렸나 봐요. 이게 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따진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효과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분이 이 텅깅 연습을 통해서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. 대화에 대한 그게 물론 텅깅 때문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이 발음도 좋아지고 색소폰 연주 할 때도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라는 거를 제가 했던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텅깅 할 줄 알지만 내가 더 열심히 매일 빼먹지 않게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멋진 연주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